제철 마늘종으로 간단한 요리 계란 마늘종 볶음 만들어 본다. 마늘종 250g, 밑둥을 잘라내고 5cm 길이로 잘라준다. 볼에 담아서 깨끗이 씻어줬다. 체반에 맞춰 물기를 빼주고 계란 3개, 후추 약간, 소금 한 꼬집 잘 섞어서 풀어줬다. 팬 올리고 식용유 한 스푼, 불은 중불, 마늘종 넣고 달달 볶아준다. 소금 두 꼬집, 마늘종이 색깔 나면 접시에 담아준다. 바로 고소한 참기름 한 스푼, 식용유 한 스푼, 중약불로 달궈지면 계란을 부어주고 바닥이 익기 시작하면 휘휘 한 번씩 저어준다. 계란을 먹기 좋게 풀어주고 80% 정도 익으면 마늘종을 넣고 한번 저어서 굴소스 한 스푼 넣고 볶아준다. 양념이 고루 배이면 불을 꺼준다. 접시에 담아주고 통깨 살짝, 굴소스의 풍미가 좋다. 마늘종 계란볶음은 맛있다.